7장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나무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네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